또한 곰소소금의 김혜민 선수와 서울 부각약품의 최정 선수의 삼국 속기 대국입니다. 네, 우선 가장 걱정이 됐던 중앙 전투에서는 결국 합의점을 이뤄냈는데요. 네. 흐름은 최정 선수가 약간 이 베개 행마가 꼬인 것을 꼬집으면서 흙 쪽이 살짝 기분 좋은 흐름인 적이 있었는데 이쪽 부근에선 김혜민 선수가 엄청난 성과를 올리면서 바둑은 그렇죠. 확실히 베개의 우세로 네.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나온 몇 번의 김혜민 선수의 느슨한 착점이 여섯, 다시 일곱, 약간씩 흙에게 추격을 아흔.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을 정리할 때에는 저렇게 붙여서 두는 수가 좋은가요? 항상 저런 것은 아니죠. 지금 이제 주변에 백돌이 두텁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두는 것이고 김혜민 선수가 여기를 참 빨리 두고 싶을 거예요. 특히 흙이 여기를 따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백이 흙이 젖히는 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김혜민 맞아요. 선수의 수익기는 이렇게 되면 그때 젖혀 이었을 때 한참 흙을 괴롭힐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최정 선수가 받는다고 해도 뭐 이런 식으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를 호구 쳐서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앉아서 지는 길이에요. 지금 이렇게 받고 여기를 백에게 당하고 다른 큰 곳을 백이 먼저 향한다면 이건 흑이 반면으로 이기는지도 의문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오히려 그냥 그쪽으로 반격을 갑니다. 그 수가 통한다면 그게 백을 가장 괴롭히는 수죠. 네. 사실은 김혜민 선수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몇 번의 완착은 나왔지만 여전히 그렇죠. 백이 좋았던 상황에서 둘, 지금 좀 변화가 셋, 생깁니다. 좀 더 편하게 여섯, 정리할 일곱, 수도 있었을까요? 아홉. 네. 일단은 여기를 흙이 두니까 집 자체로도 크지만 이 백돌이 못 살아있잖아요. 백이 여기를 그냥 젖히고 그냥 큰 끝내기를 향하거나 혹은 맛 좋은 자리를 두었다면 이 바둑을 흙이 이기는 정말 어려운 그 집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그런 형세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확실히 둘, 상변 쪽에서 백이 성공을 셋. 거둔 다음에는 백의 이수도 약간 아쉽고 몇 번 아쉬운 곳이 있었잖아요. 이수도 아쉽고 그런 게 없었다면 바둑은 김혜민 선수가 상당히 앞서 있었던 형세였는데요.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는 있습니다. 30초. 뭐 저런 것이 하나, 최정 선수의 둘, 강자 프리미엄이라면 프리미엄인데 다섯, 보면 여섯, 여자 선수들이 일곱, 최정 여덟, 선수를 상대할 때 좀 뭔가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세가 유리할 때에도 오히려 변화를 꾀하다가 이렇게 자멸하는 순간도 있고 뭐 네.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김혜민 선수가 바둑이 좋다면 당연히 이제 쉽게 쉽게 정리를 하면서 좀 깔끔하게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격은 허용을 했지만 그래도 백이 좀 편한가요? 지금도 집은 백이 많죠. 그런데 결국 이제 중앙 쪽에 어떤 약간의 그 뒷맛 불안한 부분 30초, 그런 게 하나, 좀 변수가 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저렇게 뒤로 받는다면 김혜민 선수가 이쪽 끝내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내기를 하고 끝내기 겸 이제 백을 확실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수법이죠. 뭐 최소한 그 다음에 여기 날일자를 가던가 혹은 다른 큰 끝내기를 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여기로 갔다가 흑에게 이 자리를 허용하고 다시 뒤로 막아서 살았습니다. 이건 백이 약간 당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선수를 잡은 최종 선수 우승기 한 점을 잡아가는데요. 역시 중앙 맛과 조금 관련이 있는 자리죠? 네, 맛과 관련이 있죠. 쉽게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런 곳이 지금 이 젖혀둔 교환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끼우는 수법이 이으면서 단수가 되니까 사라졌었죠. 그런데 이곳이 따내져 있다면 다시 부활을 합니다. 아, 결국 네, 그쪽 찔러 가죠. 지금 그쪽이 백이 좀 불안해요. 그리고 그 수가 있기 때문에 김혜미 선수의 이 수가 대완착이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최정 선수가 지금 먼저 찔러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찌르면 백이 안쪽에서 살고자 할 수가 있으니까 따내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선수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네요. 여기를 끊으면 김혜민 선수도 이렇게 호구 쳐서 버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끊어지면서 이곳까지 허용을 한다면 그건 백이 좀 괴롭죠. 지금 김혜민 선수가 이렇게 호구를 치고 이쪽으로 연결을 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형태는 상당히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네요. 덩치는 크지만 아직 확실한 모양은 없어서요. 3, 4, 5, 6, 7, 8. 네, 역시 그쪽 같습니다. 최정 선수가 뭐 굉장한 활약을 했지만 아직까지 역전에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집으로는 앞서오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최정 선수의 장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김혜민 선수의 이 교환이 없는 것을 좀 꼬집고 있네요. 저수 자체는 여기를 차단을 하면 네. 흑이 이제 이쪽을 받아도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를 끊었을 때 전체가 다 끊어집니다. 이으면 따먹히니까 안 되고요. 하나, 이것도 여기 단수 치면 셋, 끊어지죠. 그래서 백이 여기를 둘 때는 이제 뒤로 받을 확률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지금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노리고 이렇게 흙이 두어간다면 끊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맞보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환이 없는 것도 그렇고 이 치받은 수는 확실히 좀 백에게 많은 부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수가 나왔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여기를 이제 백이 성공을 거뒀던 상황에서 백이 이쪽 처리를 여기도 혹으로 막고 이 교환을 시키고 나서 이 자리도 그냥 젖히고 했다면 제 생각엔 반면으로도 백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반면으로도 좋은 김혜민 선수가 계속 변화를 꾀하다가 오히려 지금 뒷맛이 고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 발짝 물러서서 이어갔고요. 그런데 이건 일단은 걸렸죠. 이렇게 두어 간다면 그 백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를 두고 끊고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데 수상전이 어떻게 될지 흑에게 이 자리를 허용하는 순간에 백만 괴로우니까 백도 뭐 이 반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네. 이 형태에서 흑과 여섯, 백의 수상전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갑자기 바둑이 험악해지네요. 여기는 이제 백의 권리라고 봐도 이 단수가 흑에게 걸리니까 수는 흑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가요? 여기를 백이 받고 나서 흑이 이쪽을 어떻게 조여 붙일지까지는 수익기가 돼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결행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지금은 하나, 둘, 셋. 그리고 최정 넷. 선수가 이쪽으로 받는 게 있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여기를 끊었을 때는 항상 흙이 교환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백 역으로 찔러 들어갈 타이밍이지만 흙이 이쪽으로 있는다면 또 그것도 아니네요. 아, 그러면 백 공격이 훨씬 쉬워지겠네요. 그럼 여기를 두고 잇고 받을 때 흙이 여기를 둬서 김혜림 선수가 갑자기 망했네요. 이건 최정 선수의 노림 한 방에 갑자기 김혜민 선수가 무너집니다. 미리 쌍립되는 네. 교환만 있었더라도 이런 교환이 어려웠을 텐데요.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김혜민 선수가 완전히 망했어요. 물론 뭐 아직까지는 이곳의 흙의 추격과 백의 타겟을 봐야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흐름이 갑자기 백이 이상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흙이 여기를 붙였을 때에도 백이 모양이 다 깨지게 되었고요. 백이 이렇게 두면 살아가긴 합니다만 집으로 크게 득본 것은 없으니까 지금 여기만큼 집으로 손해보고 아직까지 상변 깨질 여지도 있고 갑자기 김혜민 선수가 망했습니다. 네, 우선은 중앙 백돌 먼저 돌박하고요. 최정 선수도 이제 방금 전에 따낸 수는 좀 좋다고 보고 자중한 수이긴 한데 글쎄 어떨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사실 최정 선수의 방금 여기 따낸 것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수는 아닙니다. 물론 뭐 좋다고 보고 따냈겠죠. 근데 그 수로 그냥 여기를 찌르고 이제 백돌이 이곳에 세 곳이 있고 흑돌이 여기 없었던 상황에서 찌르고 이어뒀다면 백은 여기를 호구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 형태는 가만히 놔둬도 백이 이으면 흑이 여기를 따고 이을 때 이렇게 잡아서 여전히 이 붙임도 있고 집으로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백이 여기를 먼저 가는지 흑이 먼저 가는지 뭐 거의 그 정도 차이를 지금 최정 선수가 날리고 이렇게 둔 거니까 일단 지금은 마지막. 완창 내지는 그냥 이 정도로 이겼다고 본 수법일 수밖에 없는데 흑이 먼저 하중앙 쪽 손이 갔다라면은 훨씬 위험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이야기가 좀 다른 스토리가 됐겠죠. 딴 횟수도 정말 좀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혜민 선수가 정말 엄청 망할 뻔하다가 나름 지금 이 정도의 형태라면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집으로 계산해봤을 때는 여기서 최정 선수가 얻은 이익이 한 집, 두 집, 세 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 집까지 본다면 한 10집 정도 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기가 백돌이 뚫으면서 이 두 점이 좀 불안해졌죠. 마지막. 이건 뭐 아직까지는 이승부 모를 것 같아요. 최정 선수가 거의 끝낼 수 있었던 찬스까지 잡았는데 네. 좀 놓쳤습니다. 흑이 이득을 받지만 지금 상황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요. 원래 흙이 불리했던 상황이니까요. 한번 개괄을 해보죠. 지금 사석을 최정 선수가 4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네 집을 합쳐서 여기까지 12, 14, 16, 17집 20, 22,
23, 24, 25, 26, 28. 이곳은 일단 발전성으로만 남겨두겠습니다. 29, 30, 34, 36, 37, 40, 50. 마지막. 흑집은 한 59집 정도 납니다. 셋, 100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8, 마흔, 쉰, 쉰둘, 쉰넷, 쉰여섯, 쉰일곱. 그러니까요, 지금 59대 57. 물론 이 발전성을 치진 않았지만 100이 여기를 가고 흑이 따낸다고 본다면 아직 바둑은 모릅니다. 원래는 김혜민 선수가 압도적으로 좋았던 바둑이고 네. 지금 100에 몇 번의 실수가 있으면서 최종 선수가 특히 역습을 가했을 때는 흑이 거의 끝낼 찬스인데 여기를 허용하면서 다시 바둑은 길어집니다. 생각보다 빡빡한 형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확실히 바둑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대에게 찬스를 내주면 또 모르죠. 최정 선수도 지금 여기를 따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방심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내려섬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수는 여기를 치받고 이렇게 젖히고 단수 치는 것을 방해한 수법인데 백이 내려서는 것이 정수인지 중앙 쪽으로 한 칸 뛰는 것이 정수인지 그 판단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김혜민 선수 생각은 지금은 완벽하게 막히는 자세가 안 나온다는 거죠. 물론 흑집이 좀 선수로 불안하긴 합니다만 이 정도라면 여기를 내려서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중앙 집을 만드는 것보다 이곳이 더 가치가 큰가요? 아니요. 지금 저수는 최정 선수 노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한 칸 뛰고 여기를 늘고 나서 여기를 단수 치고 넘어가는 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백이 잡혔죠. 마지막 하나, 둘, 백이 받아야 셋. 하는 자리예요. 네, 네. 백이 지금 이쪽을 받아야 다섯,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렇게 늦춰서 받아요? 이렇게 받으면 지금 젖혀 있는 것이 어차피 지금 선수라고 본 걸까요? 네, 지금 초읽기 와중에 김혜민 선수도 정신은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받았다는 것은 지금 김혜민 선수는 바둑이 좋다는 거거든요. 최대한으로 받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계산을 해보면 이 수가 뭐 완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 어차피 흑이 치중을 가면 백은 이쪽을 틀어막는 게 최선인 것 같고 그때 젖히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식으로 계산해본다면 지금과 집이 똑같습니다. 남은 큰 자리는 이곳과 뭐 역끝내기로 이곳을 두는 것도 있고 몇 군데 남았죠. 이 바둑은 제가 볼 때는 미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의 집은 백이 조금 많아 보이고 흑이 좀 발전성이 있어서 좀 더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끝내기 쪽을 선택을 하네요. 지금 그 자리와 이 자리가 컸습니다. 여기가
크게 이 젖히는 끝내기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물론 이제 100이 한 칸 뛰는 것도 있고 가장 쉽게 계산하는 게 이것인데 이렇게 계산한다면 10집짜리거든요. 여기는 단순 집으로 본다면 흙집이 3집이 줄고 100집이 한 집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그럼 역끝내기 4집이 강합니다. 거의 비슷한 가치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역시 그 자리 갑니다. 하중앙 쪽 중앙 처리를 빼놓고 본다면은 끝내기 할 곳 많이 남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와서는 뭐 이곳이 역끝내기 다섯 집, 이곳이 네 집에 다섯에서 일곱, 일곱 집이 강하고요. 또 다음에 마지막 하나, 백이 이쪽으로 깨 들어가는 것이 또 커 보입니다. 네, 이것은 다음에 이쪽으로 다섯, 역습을 여섯, 가는 것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젖힌 수는 아마 하나 젖혀놓고 나서 뭔가를 생각할 겁니다. 여기를 끝내기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 수보다는 큰 끝내기가 몇 군데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가 좋아 보이네요. 여기를 끝내기로 갔을 때에는 이쪽으로 쭉 뚫는 반격이 있어서 아 그쪽 둡니까? 그쪽 커 보이진 않는데요. 뭐 백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거나 혹은 그냥 이렇게만 해도 지금 중앙의 흙 모양을 다 지우면서 네. 자체 끝내기 집으로도 큰데 여기와 비교를 한다면 자체로도 크고 이런 뒷맛을 노릴 수 있다면 이 자리를 가야죠. 이곳은 지금 끝내기가 이상합니다. 그럼 중앙 부분은 흙에게 손이 가겠죠? 최정 선수가 이제 여기는 맞아요. 하나 젖혀서 교환을 시키고 둘, 중앙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다섯, 여섯. 지금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백이 상변에서 성공을 거두고 확실한 우세를 잡은 이후에 최정 선수는 한 번 실수를 했는데요. 김혜민 선수는 지금 눈에 들어오는 실수만 한 다섯 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막아서 받았어요. 지금은 최정 선수가 백이 여기를 두면 이쪽을 받는 맞습니다.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집을 내면서 셋, 자연스럽게 약점을 지킬 수 있기 다섯, 때문에 여기 막는 수는 여섯, 가능하죠.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김혜민 선수의 이 수는 지금 여기에 뛰는 것보다도 큰지가 모르겠고 아까 이쪽 끝내기를 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정 선수가 이쪽을 둘 확률이 높고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석은 최정 선수가 6개가 많죠. 마지막 하나. 이곳까지 37집이고요. 42, 46, 47, 50, 60집이 흙은 조금 약합니다. 한 59집 정도 봐줄 수 있겠네요. 100은 11, 20, 21, 22, 23, 34, 40, 50, 52, 54집. 100집은 54집이 납니다. 5, 6. 흙이 59인가요? 네. 59에서 예순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세하고요. 김혜민 선수가 지금 실수가 꽤 나왔는데도 아직 최선을 다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백 쪽에 부가 있는 승부로 보여집니다. 아, 상변을 늦춰서 받아간 것이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수는 뭐 손해는 아니니까요. 똑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백이 중반 이후에는 셋, 정말 많이 당했는데 넷, 다섯 여섯 그래도 좋다는 일곱, 건 중반에는
압도적이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처리가 잘 됐을 때는 제 느낌으로는 반면으로도 백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역끝내기 5집짜리 들어갔어요. 최정 선수도 조금 더 정교하게 두려면 여기는 하나 젖혀두는 편이 득이었죠. 흑이 맞아요. 먼저 갈 수 있는 끝내기였는데요. 1, 2, 3, 4, 5, 6, 7, 8. 수가 여기 둬서 백이 흑 두 점 잡고자 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수가 되고요. 지금 손이 이쪽 미는 쪽으로 한번 갔습니다. 이것은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여기를 끊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것을 미리 방비하겠다는 백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 최정 선수가 덤을 빼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미세했지만 우선 네. 백선으로 끝내기가 가능했고 네, 지금은 김혜미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3, 4. 이제는 그 끝내기 크기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은 다섯 혹시 김혜미 선수가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봐도 최정 선수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정말 중반 이후에는 흑의 동무대였지만 네. 결국 한 번의 그 방심이 최정 선수가 이바둑을 만약 지게 된다면 이 판을 통틀어서 이길 찬스가 딱 한 번 이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최정 선수는 이 정도로 좋겠지라는 심정으로 뒀기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 같네요. 그 기회를 잘 살려냈더라면은 오히려 중앙 쪽 백 사활이 어려웠을 텐데요. 지금 여기를 둘 때 흑이 받지 않은 것은 단수 치는 것을 선수로 당할 바에는 어차피 그렇죠. 지금도 찝는 것이 있으니까 백이 받는다고 본다면 이렇게 하고 손 빼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흑은 이쪽 끝내기를 서둘러야죠. 이곳을 두고 이쪽을 찔러서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해둬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우아기 쪽 밀고 들어가는 끝내기부터 들어가고요. 네, 뭔가 백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찜찜하죠. 왠지 받아둬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달까요? 입맛이 아주 고약한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저런 곳을 그냥 받아주는 걸로 봐서도 김혜미 선수가 바둑이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미세하지만 백이 편하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저의 개가로는 한 반면 네 집 정도의 흑선이거든요. 흑선이라고 해도 네 집에서 일곱 집까지 차이를 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바둑은 확실히 좀 덤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형세입니다. 자, 앞으로의 끝내기 수준을 본다면 여기를 하나 젖히는 곳이 필요하고요. 이곳을 백이 역으로 끼어있는다면 이 바둑은 정말 흑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정 선수가 여기를 하나 젖히고 네. 다음에 이쪽 치중 가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 곳 어딘가를 이제 끝내기를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제 눈에는 지금 흑이 이기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쪽 끝내기는 좋네요. 그리고 거길 끝내기 하니까 김혜민 선수가 좀 후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수입니다. 이수 자체는 앞서 여기랑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뒷맛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갔어야죠. 뒤로 후퇴할 거면 이렇게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이가 이 상태로 백이 손을 뺐을 때 흙이 끼우는 끝내기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단수 치면 수간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바로 역전이죠. 그래서 최정 선수도 지금 그쪽에 어떤 맛을 노리기 위해서 여기 젖히는 끝내기를 했고 김혜민 선수가 이수는 이렇게 받는 편이 훨씬 깔끔했었죠. 흙이 젖히는 것을 고려한다면요. 다음에 최정 선수는 이 붙이는 수를 좀 노릴 것 같습니다. 백이 이쪽으로 받는 순간에 어떻게 받더라도 이 한 칸 뛰는 수가 조금 부활을 하니까 백은 여기를 받아야 할 확률이 높고 이 자체로 백이 한 집 당했네요. 하나, 둘, 아, 셋, 붙여놓는 교환 넷. 자체로요? 나중에 이제 흑이 끝내기를 할 때 흑이 여기를 이어서 끝내기를 하면 백은 여기를 막아도 이쪽을 당하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당합니다. 그럼 백이 여기를 이어야 되고 이렇게 처리가 되면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이곳이 없어서 흙이 이렇게 끝내게 하는 것과 여기 한 집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은 김혜민 선수 이수가 돌이켜보면 흙이 끝내게 했을 때 한 집 손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중앙 쪽이 끊어지진 않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나가서 다음에 찝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흙이 여기를 잡는 게 선수니까 김혜민 선수가 아예 그냥 여기를 잇고 나서 이렇게 끝내기 하는 편이 작지 않습니다. 네, 이제는 하중앙 부분도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곳에서 최정 선수가 젖히는 끝내기를 약간 득은 봤는데 어차피 바둑은 김혜민 선수의 우세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역전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조금씩 추격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이제 이런 자리도 유리하다면 이렇게 있는 것이 깔끔하지만 최정 선수가 나중에 여기 패를 들어가는 경우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이쪽을 둔 겁니다. 김혜민 선수가 여기를 잇고 받을 때 이렇게 꼬부린다면
이제 남은 끝내기를 봤을 때 흙이 여기를 교환시키고 나서 네. 수순이 진행될 텐데 백이 지는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곳부터 처리하나요? 선수 자리죠. 받지 않으면 이제 흙이 끊어지니까요. 지금 어려울 것이 없는데요. 뭔가 김혜민 선수가 계속해서 추격당하는 흐름이긴 한데 냉정하게 끝내기 하면 백이 이겼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이쪽 끝내기를 하지 않고 여기를 뒀어요. 아직까지 흙의 사활이 약간 좀 불안한 면은 있죠.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끼우기만 해도 일단 흙이 못 살아 있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끊어서 다 잡히죠. 그런 게 있긴 한데 결국 이제 최정 선수가 이런 것은 뭐 패로 버티고 하나, 일단 여기를 잡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데 끝내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앙을 두는 게 더 깔끔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끝내기만 하고 있으면 백이 이겼는데 괜히 지금 상대 약점을 노리니까 상대가 더 큰 자리 끝내긴 했단 말이죠. 끝내기만 본다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크니까 김혜민 선수가 끝까지 이 흑도를 추궁할 것이 아니라면 여기를 끝내기를 했어야 되고 좀 유리한데 괜히 추궁하러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를 흙이 두는 순간에 붙이는 수가 부활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죠. 네. 김혜민 선수가 여기를 두고 여기를 뒀다면 제가 볼 땐 최하 한 집 반은 뭐 어떻게 끝내게 해도 이겨 있는 상황인데요. 아, 이렇게 되면은 또 약간 몰라질까요? 변수는 생깁니다. 이 수가 흙의 어떤 사활을 전혀 노리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그냥 두 집짜리 끝내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역끝내기로도 두 집이 넘어요. 마지막 하나, 둘. 물론 앞선 개가로 셋, 봤을 때는 이것도 넷, 아직은 백이 다섯, 남길 것 같습니다만 여섯, 일곱, 끝내기에서의 여덟, 이 김혜민 선수의 아홉. 선택은 조금씩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자리도 지금 여기를 뒀어요. 이 수는 집으론 손해지만 계속 흑도를 노리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야, 지금 김혜민 선수 표정을 봐도 뭔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약간 개가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개가가 됐다면 이런 자리를 둘 필요가 없죠. 지금 표정은 계속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인데요. 네. 축구로 비유한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한 후반 30분쯤에 김혜민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공격으로만 나가고 수비를 등한시하다가 일단 한 골은 먹혔습니다. 아직까지 한 골 차이로 앞서 있는데 굉장히 지금 흐름이 백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안한 상황이고 최정 선수는 불리한데도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판세를 바라보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도 그냥 앉아서 두 집 손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를 노리는 데는 이수가 낮지만 흙이 지키는 수 자체가 역근에게 한 집자리라고 본다면 후퇴는 이해가 안 되죠. 이 바둑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이수가 셋, 실수고 여기서도 잘못 네. 봤고 네. 끝내기에선 김혜민 선수가 여섯, 계속해서 일곱, 많이 흔들리고 여덟. 있습니다. 오늘 대국은
누가 이기더라도 그 진 쪽에서 참 후회가 많은 대국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또 묘한 타이밍입니다. 최정 선수가 이 정도 했으면 약간 앞섰다고 보고 자중할 수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 여길 밀었습니다. 이거는 김혜민 선수로 하여금 여길 따내서 지금 잡으러 오게 유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일단 막습니까? 지금 백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잡으러 가지 못했죠. 이곳을 두면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두고 뭐 이렇게 교환하고 이렇게 끼우면 지금 다 못 살아있는데 흙이 여기를 이을 때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니까 여기를 붙이거나 치중간에 이 백돌 전체도 못 살아서 수상전으로 가는 것은 백돌 일단 피했습니다. 김혜민 선수의 이쪽 안 막은 건 너무 이상합니다. 김혜민 선수가 이쪽 속도를 노리는 걸로는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막고 그냥 쉽게 비교를 한다면요. 막고 호구 쳤다면 그때 흙이 지금 큰 자리가 없죠. 끝내기로 큰 자리가 여기를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차피 여기가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 여기 후퇴한 두 집만 손해본 겁니다. 물론 이제 먹여치는 수가 약간 흑도를 괴롭히는 데 도움은 되지만 네. 김혜민 선수가 전혀 필요치 않은 자리에서 그냥 쉽게 두면 이겨있는 상황에서 자꾸 네. 어렵게 만들고 저도 네. 하나, 둘,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셋, 넷, 분명 다섯, 수순대로 여섯, 끝내기가 진행이 일곱, 됐다면은 백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이었는데 네. 최정 선수는 계속 상대가 가장 싫어할 만한 수만 저렇게 건드리니까 네, 끝내기에서는 김혜민 선수가 너무 크게 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보면 확실히 여자 선수들이 최정 선수와 상대할 때 좀 냉정함을 많이 좀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좀 심리적인 압박이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워낙 또 최정 선수와 여섯. 대결을 했을 때 승률이 좋은 여자 기사들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 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최정 선수의 약점을 꼽는다면 이제 초반의 어떤 포석 방향이나 감각과 이 선수의 그런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낙천적이고 항상 자신감 넘치고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에는 오늘 봐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 전에 약간 좀 예민하게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꽤 큰 차이로 불리해졌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장점으로 승화가 되는데요. 그냥 자신감과 낙천성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두고 있으니까 상대가 오히려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여자 리그에서 많이 보게 되네요. 네, 특히 오늘 이 한 판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리한 쪽에서 그냥 흔들리고 유리한 쪽에서 오히려 변화를 모색하고 많이 흔들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곧 따낼 수도 좀 애매합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요. 완착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고요. 일단은 점점 변화는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많을수록 불리했던 최정 선수가 원할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네. 다시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여기 역끝내기 당하고 여기서 제가 네. 계산한 것보다 두 집 손해보고 여섯, 흐름은 일곱, 역전인데요. 여덟. 원래 한 집 반이나 두 집 반 정도 김혜민 선수가 이기는 바둑이었거든요. 네. 쉽게 끝내기를 했을 때요. 사실 김혜민 선수가 유리했지만 한 집 반, 두 집 반 정도면은 마냥 또 큰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차이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끝내기가 너무 안 남아 있었고 그냥 쉽게 끝내기 하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김혜민 선수가 확실히 지금 홀몸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김혜민 선수의 장점은 어떤 냉정함, 그리고 세밀함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네, 오늘 후반에서는 그런 모습이 맞아. 조금은 부족해 하나, 보였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는 오히려 김혜민 선수가 뭔가 변화를 많이 모색을 하죠. 지금 여기를 이렇게 둔 것은 나중에 이쪽을 치중 가서 이렇게 먹여치고 뭔가 놓고 따내게 만드는 그런 걸 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렇게 된다면 반대로 최정 선수는 이쪽 붙이는 걸 이용해서 끝내기로 득을 보려고 할 수가 있고 흐름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김혜민 선수가 저런 식으로 가는 것도 맞아요. 지금은 쉽게 둬서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다시 한번 초읽기를 채워놓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흐름상은 확실히 역전인데요. 지금 김혜민 선수가 거기를 젖혀 있는다면 최정 선수가 원래 여기를 있는 것이 완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를 붙이면 항상 백이 뒤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네. 여기 있는 수 자체가 끝내기죠. 다음에 이쪽을 맞아. 끼워서 하나, 이렇게 두면 둘, 여기를 단수 쳐서 셋, 넘어갈 때 넷, 다섯, 이 수가 여섯, 아주 좋은 역할을 일곱, 하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그럼 이제 최정 선수가 여기를 있는다면 이쪽을 최정 선수가 이렇게 끝내게 할 때 백은 뒤로 단수를 쳐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흑이 여기를 돌리는 게 늘 흑의 권리라고 본다면 지금 이쪽도 약간 불안한 면도 있고 해서 최소한 이렇게 단수 치면 끝내기가 흑이 되죠. 생각보다 상변에서 끝내기를 많이 당하기는 네. 그리고 백이 지금 여기를 받는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붙이는 것이 있다면 백이 틀어 막는 순간 오히려 손해입니다. 항상 여기가 흑이 물론 교환을 미리 시키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항상 되는 자리라서 여기를 붙일 때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김혜민 선수가 지금 뒤로 갔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최정 선수도 여기를 미리 붙여놓지 않은 건 마지막. 손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오늘 바둑에서는 선수가 좀 평소보다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의 실수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최정 선수도 여기를 미리 붙여놓고 이렇게 이었다면 그 형태는 백이 이렇게 끝내기 했을 때 이 교환이 있는 거거든요. 백은 이렇게 끝내기 해야 되는데 실전 한 집 차이 납니다. 최정 선수도 지금은 한 집 손해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쪽을 흙이 따냈을 때 이제는 흙이 여기를 들어가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을 밀고 들어갈 때도 좀 불안하고요. 백의 형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둬도
지금 크게 당하는 형태이고 마지막. 백은 네. 항상 이제 들어가면 둘, 아래쪽을 붙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섯. 네, 그쪽을 봤네요. 여기가 들어가는 것이 흑의 권리라고 했을 때에는 만년패 혹은 흑이 항상 여기 이음이 이제 빅이 되는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혜미 선수가 이쪽을 받았네요. 네, 지금은 아까 제가 계산한 것보다 김혜미 선수가 너무 크게 좀 많이 당하고 있는데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전에는 백이 54집, 흑이 59집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계산은 뭐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형태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사석은 김혜민 선수가 2개, 최정 선수가 10개입니다. 8개 차로 흑이 사석이 많고 10, 12, 20, 24, 33, 40, 45, 47, 48, 50, 54, 55, 60. 흑이 여기를 이었다고 본다면 60집입니다. 물론 여기는 뭐 있지는 않겠지만 그냥 간명하게 셌을 때요. 마지막 60집 때 하나, 둘, 24집이고요. 30, 35, 36, 40, 48, 50, 52집. 네, 100집이 52집이 납니다. 집이 60집인가요? 네, 60집 때 52집. 이 바둑이 역전이 되네요. 최정 선수가 상대가 가장 싫어할 만한 곳을 잘 찔러 들어가서 역전을 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김혜민 선수가 역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후반부에 흔들리는 모습이 다섯. 좀 있었죠. 백에게 이곳을 강요해서 확실하게 이제 집을 파워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파워하고 지금 흑이 큰 자리가 여기가 큽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쪽에 돌이 맞아요. 오는 순간에 여기를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될 때는 또 이 자리가 선수로 지금 사활이 맞아요.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거기 단수는 약간 또 실수가 될 수 있죠. 흑이 여기를 끼워서 먼저 끝내기를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또 한 집이 생기네요. 여기 한 집이 생기고 여기를 갔을 때 다음에 찝으면 흑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흑이 반집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역끝내기 한 집 반인데요. 역끝내기 한 집 반은 세 집의 가치라고 봤을 때 여기는 세 집이 안 되죠. 흑이 이을 때 흑의 두 집이 확실하고 백이 따낼 때 백이 한 집이 확실해야 세 집인데 백이 따내도 여기가 남아 있으니까 세 집이 한참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 집의 가치를 놔두고 여기를 받으라고 단수 친 거니까 백이 손해봤죠. 지금은 확실히 역전된 것 같네요. 역전이 됐다고 해도 반집이나 한집 반 그렇게 흑이 역전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큰 차이가 아니에요. 네, 중앙부터 끝내기 수순 발박하고요. 이젠 하중앙 쪽 패만 뺀다면은 간단한 끝내기들만 남아 있는 거죠? 네, 지금 김혜민 선수가 일단 여기를 끼우고 봐야 합니다. 끼우고 나서 여기를 잇고 이쪽 패를 들어가는 것과 이쪽 딴에서 굴복시키는 것을 맛보기로 뭔가를 버티는 수를 이제는 오히려 백이 둬야 합니다. 8, 9. 네, 끼워가는데요.
네, 이 바둑을 김혜민 선수가 패한다면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도저히 질레야 질 수 없는 바둑을 몇 번이나 찬스를 놓쳤거든요. 끝내기에서 실수도 많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혜민 선수는 무조건 여기를 이제 들어가야죠. 거기를 그냥 들어가거나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불리하다면 여차하면 이제 여기까지 단수 치고 들어간다면 좀 더 통렬하게 패를 노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102패를 졌을 때에는 맞지만 흑에게 이곳을 당해서 지금 전체 백돌이 다 위험해집니다. 아, 백도 좀 위험해지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지금 양보해도 흑승이 유력할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럼. 네. 아, 양보를 해 가네요. 네, 최정 선수의 손길, 집 계산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쪽을 단수칩니까? 지금 그곳을 단수치지 않아도 흑이 반집에서 한집 반은 그냥 이겨 있는데 패감이 확실하다고 보고 거기까지 단수치네요. 거기마저 이제 백이 끊어갈 수 없다면 네. 이 바둑은 좀 더 확실하게 흑승입니다. 이곳은 그래도 끊어 버티겠죠? 이제 뭐 패감을 보긴 봐야겠는데 이제 이곳이 패감이 하나, 둘, 하나, 둘, 두 개 나옵니다. 여기를 쓰는 순간 여기도 흑이 팩감이 하나 나오고 이쪽에 팩감, 여기 먹여지는 팩감, 아, 패는 백이 안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를 흑이 단수치는 수가 성립해서는 지금은 최소 한 집 반 정도 최정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 바둑은 여자 랭킹 1위 최정 선수의 어떤 장단점도 나오고 또 다른 여자 선수들이 최정 선수를 상대할 때 느낀 어떤 심리적 압박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한 판입니다. 네. 아, 오늘 대국 이 후반부까지 김혜민 선수 분위기가 참 좋았었는데요. 네. 최정 선수는 이 바둑을 지금은 이기긴 했습니다만 뭔가 이 중반에 어떤 방심하는 부분은 확실히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결정타를 거의 날릴 수 있었던 상황, 역전의 흐름에서 이 정도로 되겠지라고 했던 부분은 최정 선수에게 이 판의 어떤 아쉬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한 집 반 내지 두 집 반 같습니다.
마지막 끝내기가 몇 개 남지 않았을 때 김혜민 선수가 여기 호구친 수로 여기를 잇고 끝내겠다면 백이 최소 한 집만 이기는 바둑이니까 그때는 끝내기가 크게 남지도 않았었는데 그 이후로 뭐 세 집 이상 당했네요. 김혜민 선수의 표정도 어느 정도 결과를 아는 듯한 표정인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번 11라운드 넷, 1경기 다섯, 두 팀의 대결은 여섯. 정말 아주 결정적일 때 두 팀이 만났거든요.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 팀이 현재 5위와 6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제 포스트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4위까지 주어지는 그 포스트 시즌 티켓을 쥐기 위해선 오늘 승리가 절실했던 두 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대1 상황에서의 3국 양팀 에이스 간의 격돌 뭐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최정 선수가 용궁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은 승리가 목전에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제 5승, 4승씩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 포스트 시즌 진출 최소의 그 마지노선 7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었거든요. 네, 7승도 최소한 7승이죠. 네, 그런 승부에서 오늘 3국이 결정판이었는데요. 네. 부안 곰소소금팀 오늘 이제 김혜민 선수가 거의 패배가 지금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팀이 4승 7패가 된다면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하나. 네, 하지만 기회는 아직 남아 있게 되고요. 서울 부강약품 팀이 이대로 팀 승부 가져가게 된다면은 현재 4위에 있는 충남 SG골프를 살짝 누르면서 4위에 랭크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정 선수가 2대국 승리하면은 개인 다승 부문에서는 공동 1등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냥 1위로 올라서겠네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최정 선수의 다승 1위라는 것은 뭐 크게 놀라운 상황은 아니죠. 그만큼 여자 바둑계에서는 압도적인 선수입니다. 결국 이제 최정 선수 하면 늘 나오는 것이 중국의 위징 선수인데 중국의 위징 선수도 중국 여자 바둑계에서 압도적인 선수이고요. 네. 그래서 그 두 선수가 숙명의 라이벌이죠. 그래서 두 선수가 비교도 많이 됐죠. 부강약품팀은 지난 시즌에는 위징 선수가 이 팀의 주축으로 활약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자 선수 두 명을 보유했기 때문에 우승이 아니면 이상하다는 말이 있었고 뭐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최종 우승은 부강약품팀이 가져간 바 있습니다. 네, 약간 불공평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위징 선수가 한국 여자 바둑리그 출전을 포기하면서 사실 최정 선수가 있다고는 해도 지금까지는 그 나머지 선수들이 받쳐주지 못했고 이제 50% 넘는 선수가 최정 선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팀이 조금 삐걱거리기도 했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일단 포스트 시즌을 향한 발걸음은 좀 가벼워지겠습니다. 네. 4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위권 싸움 어려워서요.
돌이켜보면 딱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김혜민 선수의 이 호구치는 수. 쉽게 둬서 이겼는데 상대의 대마 약점을 노리다가 오히려 노리지도 못하고 이곳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졌었을 때도 백이 틀어 막았어야 합니다. 틀어 막았다면 지금 이쪽이 3집, 4, 5, 6, 7, 7과 3분의 2가 날 자리가 5집 났어요. 그럼 여기만 지금 너무나도 크게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2와 3분의 2를 당했으니까요. 그보다 더 앞선 상황에서의 이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길 두지 않고 이렇게 둔 수도 나중에 말을 했고요. 세밀한 부분에서 원래 김혜민 선수가 강점이 있는 그런 기사인데 네. 오늘 대국은 그런 부분에서의 실수로 판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네, 아직 우하귀에 반패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최정 선수 한 집 반 승리 같습니다. 최정 선수가 여기는 언제든지 굴복시킬 수 있었으니까 여기를 굴복시켜 놨더라면 백이 패를 잇고 흑이 이어서 이제 끝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그쪽을 굴복시키지 않아서 패가 났지만 이 패를 이긴다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백감이 백이 없죠. 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공배는 흑이 메우게 됐고요. 흑이 메웠을 때는 미세한 승부에서는 백 반집승 아니면 이제 흑 한집반승인데요. 오늘 이 바둑을 기어코 최정 선수가 한집반승으로 역전을 시키네요. 대국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의 이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이 어떤 그 자신감, 낙천성 이런 부분인데 오늘은 약점으로도 작용을 했고 강점으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11라운드 1경기 승부는 서울 부강약품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전반기 두 팀의 대국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부강약품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모습을 보여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위와 6위 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었고 특히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최정 선수의 극적인 역전승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부강약품 팀이 좀 기세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서울 부강약품 팀이 이제 4위로 올라섰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11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4위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순위가 밀려나느냐 가 결정이 되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